저 한 가지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이주민 인턴이 의뢰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네. 생각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에게 잡문을 걸어온 거잖아요. 아, 전문가가 근데 이런 게 내가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죠. 부족해 보여요. 멘토들은 송지원 인턴을 고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네, 홍지원 인턴이 아, 저는 끝까지 이주민 인턴이에요. 네. 마지막 말이 너무 그냥 저는 네, 그게 너무 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주민 인턴을 뗄까요? 아, 진짜? 홍지원 아, 인턴을 남겨 뭐 아,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네.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느낌. 그러면 뭐 송지원 인턴으로 사실은 다수결로 하면 마지막에 어, 결국 합의 도출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네. 4-2로 우리 송지원 인턴님이 남아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단의 선택과 변호사님들의 선택 일치를 해야 될 텐데요. 거기와 변호사 팀부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는 이상호 인턴을 선택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힌트가 없었네. 진짜 어려워요. 자, 결과. 어? 결과 보이지 있죠? 걱정 많이 되시죠? 네, 저도 고양이를 지금 키워가지고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300만 원 사이 정도는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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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분들이 선택한 결과와 우리 응원단이 선택한 결과가 일치를 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일치를 하게 되면 우리 아리가 지금 두 개가 반짝거리고 있는데 우리 아리 또 활짝 더 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상 우리 멘토가 이끄는 송지원 인턴, 이주민 인턴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단이 선택한 두 인턴의 승자는 송지원 인턴입니다. 결과 보여주십시오. 틀렸을길 바란다 내가. 역대급 난이도였어. 아주 못해. 이분들과의 미팅은 이제 다시 남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도진기 변호사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네.